앞차지를 잘 하시는 스테파노 피콜로 교수님이 이제 에이징 관련해서 이게 붙여드릴게요. 에이징 관련해서 이제 한 논문이고요. 네이처 금지에 이제 레터가 아닌 풀 페이퍼로 피겨 6까지 해가지고 나온 거고, 이제 시가 시스팅 패스웨이가 뭐냐면은 이네이티브 이면셀 마크로파지 뉴트로필에서 이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포린 바디라고 생각할 수 있는 DNA, 그러니까 외부 침해, 외부에서 침범한 DNA를 인지해서 얘를 뭐 없애거나 뭔가 좀 인플라메이션 일으키는 그런 패스웨이가 시가스 스팅 패스웨이인데, 이게 이제 뭐 넌셀프가 아닌 셀프원 차원에서도 DNA가 터지거나 그러면 얘를 인지해가지고 뭐 어쨌든 염증을 일으키고 얘를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진 이뮨셀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이네이티브 이뮨리스폰스 기작의 가장 큰 거였습니다. 그 통해서 이제 에이징을 권장한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1월달에 하고 리뷰를 리비전을 1년 정도 한 것 같아요. 1년 넘게 해서 이제 2022년 6월에 한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친구 야구를 한 친구니까 그럼 야구를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베이비 패널에서는 파이브로블라스트, 더말, 키드니, 그 다음에 스윗머셀, 카리오마이사이트, SSC가 뭐였더라? 스켈레탈 스템셀? 세틀라이트셀에서 봤는데 다 컨트리트가 있는 세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야프타의 시그니처가 뭐냐면 GSEA에 가보니까 얘네가 말한 게 보면은 GSEA의 뭐 컨저베이티브 야비라는 그런 시그니처가 한 60개의 진이 있어요. 그 진들의 평균을 낸 거예요. 그거를 얘를 다 이거를 싱글셀로, 그러니까 복잡한데 싱글셀 안에 시그널 안식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60개의 진들의 평균값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진 가지고 뭐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시그니처 진들이 뭐 줄어들었다 라고 봤고, 서플을 보게 되면 서플을 가보면요, 그래서 이제 강조했던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뭐 다른 스트로마셀도 이렇게 다 줄어들었는데 메센카이머 스템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에피셀리어셀 어떤 거는 올라온 것도 있어요. 글랜드 에피셀리어셀은 올라가고 야프타지 시그니처가 브론케이랄은 뭐 비슷한 정도고, 어떤 것 이것도 좀 헤파토도 약간 올라가 있고 P밸류 보게 되면. 근데 이건 이제 그 강조하지 않고 그냥 요런 것보다 자기는 이제 그런 컨트리트리를 관장하는 그런 세포에 많이 신경 썼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티슈 디펜던트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에 이 사람 디스커션 할 때 푼 게 뭐냐면 이 아무래도 이런 스트로말 셀 라인들이 에이징 페노타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에피셀리어 셀이나 다른 셀들은 그 스트로말 셀에 따라오는 에이징이 하는 거고, 실제 에이징 이니시에이션은 이런 컨트리트리를 관장하는 그런 세포가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디스커션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세포에서 이제 봤고, 그럼 그게 이제 이런 시그니처를 봤으니까 힌트를 얻었죠. 그때 그 이후에 실제 앞차지를 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차지를 한 게 이런 핑크색이 핵이고요. 아마 뉴클리어랑 약을 염색을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염색을 같이 하고 자기들이 그냥 마스킹 한 거예요. 이렇게 핵 따로 플라스틱 따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핵만 보시면 하얀색이 핵에 있는 뉴클리어 야프타지인데, 야프타지 피처가 3개월부터 22개월까지 이게 아마 스킨에 있는 스트로마일 셀 영역인데 그게 하얀색을 계속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프타지가 핵 안에 있다가 빠진다, 에이징 되면서 빠지는 거고, 이번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트 영역 더마일도 그렇고 이제 베스큘럴 머슬셀 그쪽을 봤을 때도 하얀색이 있다가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징 될수록 야프타지가 빠지는 현상 관찰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한 마우스가 아마 이게 2개월인가 3개월 22개월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것을 똑같이 티슈 레벨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프타지가 가장 많이 알려진 메카노 트랜덕션 패스웨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려진 PMLC, 저도 많이 보죠. PMLC 레벨이 티슈 두 가지 스킨과 베스큘럴, 아니
머슬셀에서 다 줄어들었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 아까 서플에 보시면 또 다른 이제 가장 빅피처인 PFAK, PFAK도 이제 줄어들었다. 스킨 파블라스에서 줄어들고, 베스클레어 스머스에도 줄어들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웨스턴 블라트 해가지고 더미 생명이나 에어틱 미디어에 통해서 피압이 이제 줄어든 거를 관찰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가 봤던 야비 에이징에서 줄어드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밑에 정리하면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뭔가 티슈에서 바뀌는 게 있으면 약을 보고 검색을 하고 이런 약타제 시그니처를 GSA 그거 갖다가 좀 분석을 해보고 PMC랑 P-포스페 FK 웨스턴 하게 되면 저희도 이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그런 티슈에서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텀블러에 대해서 괜찮은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럼 약을 찾았으니까 그럼 약의 증명을 해보자 라고 해서 영한 컨트롤 마우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컨디셔널하게 스트로마 파블로블라스트를 약 타제를 낙다운을 시켰어요. 컨디셔널하게 하니까 이 영한 스킨의 피처는 이렇게 울퉁불퉁 굴곡도 있고 밑에 있는 야드포스도 있고 하는데 이제 약타제를 날리면은 거의 이런 탱탱함의 상징인 아디포즈 레이어도 없고요. 굴곡도 심하지 않고요. 스무스합니다. 근데 이게 22개 올드랑 비슷해요. 그럼 올드에서 약을 빼놔놓으니까 다시 이런 아디포티슈 생기고 굴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 실제로 약 디펜던트하게 스킨 쪽에 에이징이 바뀌는구나 라고 해서 비멘트는 이제 그 파이브로블라스트 마커고요. 마커가 줄어들었다가 증가되고 CDK1알파는 이제 그 셀 프로리페이션 이니비터 하는 프로테인인데 그런 것들이 증가됐다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셀 프로리페이션이 많이 되면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탱탱함을 유지하고 셀 프로리페이션을 잘하는 국내가 이쪽 국내고 이 양 사이드 이쪽은 이제 탱탱하지도 않고 펑셔널 파이브로블라스트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하고 헤어 폴리클도 이제 증명해서 영향돼서 많이 있고 약이 다운되거나 올드하면은 없다. 그래서 약 디펜던트하게 특히 스킨 쪽에 에이징이 바뀐다라고 하고 그럼 이제 올드한 그러니까 컨트롤 대비해서 올드한 데서 내려간 거 컨트롤 대비해서 약 타지를 컨셉을 낙다운한 거를 내려간 거를 봤는데 301개는 겹치더라. 올라간 것도 겹치는 게 있는데 내려간 것도 겹쳐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어쨌든 비슷하게 많이 겹쳐져 있다 이런 트랜스크립톰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세포에서 티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스킨에서 봤고요. 피겨 2에서는 피겨 3는 이제 그 베스큘러 쪽에서 봤는데 이제 이게 이 람이라는 게 이게 이제 멀쩡하면은 잘 이어져 있고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 이렇게 좀 댄스하게 패킹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베스큘러 조직의 어떤 아키텍처를 탱탱함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SMC 스무머슬 셀의 약타제를 낙다운 시키면 컨디셔널하게 프래그멘테이션 되어 있고요. ECM들이 그냥 넓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탱탱하지 않고 뭔가 좀 이렇게 블러드를 짜줘야 되는데 그 능력을 좀 저해시키는 이런 아키텍처가 보였다. 이게 올드한 게 마찬가지고 이제 FN1 요거는 요것도 이제 우리가 이게 이런 것들을 뭐 약타제 디펜던트라고 했는데 흔히 많이 알려진 그런 ECM 스트럭처인 피브리노젠인가? 피브리닌이라고 해서 이제 셀 ECM 인터랙션을 중요하게 권장하는 이 조직에서 그거를 날렸더니만 루틴시켜서 역시 올드 패션드하게 약간 프래그멘테이션 되고 이게 패킹되는 게 좀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게 ECM 디펜던트하게 이제 약타지가 권장하더라. 에이징을 이렇게 하였고 이거 같은 거죠. 이렇게 해관에 있는 약타지가 와일드 타입에서는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이런 아까 말했던 그런 셀 ECM 인터랙션을 뮤테이션 시키게 되면은 더 빨리 7 months 만에 이런 약타지가 다 빠져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네, 그래서
빠져 있는 걸알수 있고 그런 것도 이제 뭐 이걸 아까 얘는 아마 네 그런 것들이 5, 7 될수록 좀 이렇게 프래그멘테이션 됐다가 다시 약을 넣게 되면은 돌아가고 네 그래서 이렇게 프래그멘트된 블러드 베슬에서 ECM 관련 것들이 뮤테이션 하게 되면은 쭉 올라가다가 약을 넣으면 줄어든다. 그래서 이제 약과 이미 이 조직에서 알려진 에이징을 관장하는 이 뮤테이션 된 것, 된 것, 그셀 ECM 뮤테이션 된 것들이 연관성이 있다. 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말했던 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냥 파인딩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타지가 걸려 있는 거 알겠다. 근데 왜 걸려 있느냐 어떻게? 그래서 다시 이제 인비트로 왔어요. 앞까지 계속 인비보였고 인비트로 왔는데 그래서 이제 0, 3개월, 22개월짜리 파이블러스를 꺼내가지고 TCP에 깔았습니다. 까니까 역시 이제 0한 거는 약이 많이 들어가 있고 올드는 약이 잘안 들어가 있다. 하얀색이 사라진 걸볼수 있죠. 근데 다는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런 약 타제 로컬라이제이션이 0하면 뭐 사이토졸, 이븐, 뉴클리어 있는 게전 75%. 그러니까 50%가 올드는 뉴클리어에 있고 나머지 50%는 사이토졸에 있는 거는 25%.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100%는 아니에요. 얘가 75% 느낌이고 얘는 이제 요거 사이토졸 검은색을 딴 거죠. 우리가 실험할 때 이제 항상 야타지 프랙션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주지만 사실은 100이 아니라 75% 정도 들어가 있고 50%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간 걸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논문이 많이 알려졌기로 그 전에 에이징은 인플라메이션을 유도한다 라고 해서 그러면 인플라메이션 관련된 인터루킨 6와 CCL12를 봤는데요. 이걸 이제 여기서 말한 게 Senescence Associated SASP라고 해서 어떤 에이징과 관련된 그 Senescence가 됐을 때 올라가는 진들 피처가 있더라고요. 시그니처들이 그런 것들 중에서 골라서 계속 보고 있는데 0하면 약을 더 넣으면 오히려 좀더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올드한 곳에서 약을 넣게 되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올라간 게 이제 Senescence 에이징 됐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약을 집어넣으면 이제 진 인습시 레벨에서 떨어진 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시 캠프도 센세스 그런 관련된 곳에서 많이 발현되는 그래서 발현됐다가 이제 이 시가스라고 하는 앞에서 뒤에 보여드린 이 시가스 스팅을 막으면 떨어지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AB까지 왔다가 어떻게 넘어갔냐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를 찾아서 인플라메이션 센세스가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셀셋에 관련된 진들이 올라가고 그게 알려져 있도록 원래 시가스 스팅 패스웨이를 탄다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컨펌을 해봤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떤 스크리닝을 한건 아니었고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럴 것 같다라고 해서 염색해보니까 이렇게 이런 시가스가 이제 DNA가 한마디로 시가스가 DNA 핵 근처에서 발견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약타제 날리면 발견되는 걸 봐서 시가스팅 패스웨이가 옮기는 걸알수 있었고 3차원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이 시가스라는 프로테인들이 핵에서 많이 발현 핵 주위에서 발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논문에서는 핵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이게 핵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핵의 주위에 있는 거는 뭔가 핵의 변화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감을 잡았더라고요. 감을 잡았고 그래서 티슈에서도 이제 시가스를 보게 되니까 많이 핵 근처에서 발현되어 있고 이제 이런 더말 파이브로블라스트 이런 형도 그렇고 아까 에이오르타 지역에서도 약 타제를 SMC에서 날리면 시가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SASP 셀센서 관련된 기 피처들이 이제 피처들이 약 타제 날리면은 올라가 있다가 이제 시가스 패스웨이 타니까 시가스 날리면은 다시 떨어지고요. 시가스 날리면 스틱이 날리면 둘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야타제 디펜던트하게 올라간 센스 관련된 에이징 관련된 진들은 시가스 스팅 패스웨이를 탄다라고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봤던 똑같이 이제 스팅을 날리면서 이제 야타제 날린 상태에서 스팅 날려가지고 리커버리를 본 거죠. 그래서 관련된 에이징 관련된 마커들이 떴다가
스팀을 또 날리니까 동시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스킨에서도 올드해진 게 다시 회복이 되는, 스팀을 다시 또 날리면, 더 날리면. 그래서 스팀 시가스를 탄다. 또 에어로테이션 똑같이 증가했다가 스팀 날리면 떨어지고, 프래그멘테이션 되게 다시 돌아오고.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키드니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키드니에서도 어떤, 갑자기 키드니가 이제 에이오타에서 여기서 아마 제너레이션 하기 위해서 한것 같아요. 이렇게 좀 0에 있다가 뭔가 좀 ECM도 디폴트 많이 되고 노화됐던 피처를 보다 다시 돌아온다. 네, 그래서 시가 스팀 시그널이 디펜던트하게 뭔가 바뀐다 라고 이제 에이징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가 왜 갑자기 시가스 스팀 패스웨이가 튀어나올 정도로 관련이 심하냐 보기 위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힌트를 얻은 거죠. 이게 마지막 픽인데요. 힌트 얻어서 이제 뭔가 DNA 근처에 시가스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 세포 차원에서는 이게 내부든 외부든 DNA를 인지해가지고 얘를 이뮤니 스폰스를 돌리는 건데, 뭔가 이제 한마디로 DNA가 터진 거예요. 한마디로 DNA가 터져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시그널링을 일으키는 것 같다라고 해서 DNA 터진 이유가 핵의 핵마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0하면 이렇게 탱탱한데 약타제를 딱 다운시키면 functional하게 뭔가 이렇게 블랩핑 되고 로브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런 라믈로피시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올드 피처와 비슷하고, 올드에서 약을 넣어주면 TCP입니다. 근데 그럼 다 쨍쨍하게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저 새로운 이니미터를 봤는데, 이게 이제 N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비티를 올리는 액티베이터더라고요. 알려져 있기로 이게 이제 뭔가 핵을 탱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타지 날렸을 때 시가스가 보이는 게 탱탱하게 만드는, 알려진 거를 치니까 액티비티를 올라간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 봐가지고 주문을 해봤습니다. 나 라미네 라미네시를 유지시켜 주는 거 아니야? 이게 정확히 공부 안 해봤는데 얘는 탱탱하게 만드는 유클리드 프로젝트를 좀 탱탱하게 만드는 거. 네, 엔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액티베이터라고 하는데, 정확히 이게 라미네시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공부를 못 해봤어요. 라미네시가 이제 스트럭처럴 프로틴이니까 핵의 찌그러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니까. 네. 라미네이시가 좀 문제가 생겨도, 보통 그 프로제리아 셀 같은데, 프로제리아 셀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시가 좀 디펙트가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럼 핵이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그렇다고. 근데 이거는 라미네이시가 문제가 있어도 이게 안 찌그러질 수 있는 이니비터라고. 이걸 치면 이게 액티베이터. 액티베이터. 그러니까 얘를 치면 이게 탱탱이 되는 거지. 네, 탱탱이. 그치. 탱탱함이 중요하죠. 어쨌든 그 찌그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거. 네. 라민이 문제가 생겨도 찌그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걸로 썼다고 사람들. 네, 맞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리젬블링인가 말이야, 이름이? 이게 레메드린인가 뭔가 있는데. 네, 여기다 리모델린. 그러니까 이름도 재밌어요. 리모델린. 이름도 재밌어요. 리모델린. 그러니까 그런 거, 이니비터 종류나 액티베이터는 잘, 링크를 잘 시켜놔야 될것 같은데, 논문에 나오는 거 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희 메케노에서 봤을 때 스트레스 했을 때도 그 액틴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틴캡이 약탈을 날리면 사라져요. 저희도 봤었죠. 봤는데 올드한 게 똑같고, 약을 때려주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핵을 약간 보호하는 액틴캡도 있고, 라면을 쨍쨍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약이 없어지면 다 올드 피처로 바뀌더라 라고 하고, 또 알려진 네스프린은 이제 핵과 액틴을 이어주는 링크 몰레큘이잖아요. 그런 걸 날리게 되면은 시가스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핵과 액틴, 약 이런 걸 이으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CTR2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ARP23, 그때 누구 발표하셨는데 ARP23를 23에 이렇게 뭔가 브랜치할 때 뭔가 프로테인으로 쓰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냈는데, 제가 테이블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얘가 얘만 한게 아니라 뭐 악타2, 악타1 여러 개를 스크린을 해봤어요. 뭘로 했냐면 20개가 있는데 20개를 다 날려봤어요. 라민비도 포함해서 날려봐서, 이 아까 말 앞서 말한 셀센스 이런 관련된 진들이 뜬걸본 거죠. 뜬거 봤는데 뜬게 라민비1이랑 ACRTR2가 뜬 거예요. 근데 ARP23 이런 거 악타 1, 2는 안 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SRI 스터디로 스크리닝 해가지고 이제 얘를 찾아낸 거다. 이 똑같은 피처를 나타내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액틴캡이나 이런 시가스 있는 것들이
ACTR2를 날리거나 이렇게 날리면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ARPIN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ACRT2가 업스트림이고 ARP23가 다운스트림이면 그 ARP23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사실 ARPIN은 ARP23를 이니비션 시키는 프로테인인데 걔를 SIN 시켜가지고 액티베이션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RP23를 업 시킬 수 있는 siRNA죠. 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액티 생기면서 시가스가 안 생기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건, 그래서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냥 약타지 없이도 얘를 날리면 올라간 게 또 아까 스팀 패스웨이를 날리니까 다시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피처인데 컨트롤은 있죠. 컨트롤은 이제 있고 1이고 약타지 날리면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라민 기어 하나만 날리거나 ACTR2를 하나씩 날리면 얘는 이제 이 정도 파셜화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1에서 올라간 게 같이 날리면 얍타지와 비슷한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얍타지의 효과는 요 라민 비원, 그러니까 라민 스트럭처 이런 게 있고 ARP23 그런 몰레큘을 만드는 그 두 개의 관장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이 SRI 스토리를 통해서 이 진 익스프레션이 빡 올라간 게 어느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을 떨어뜨리면 다 이제 센세스 진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ARP23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걸 하게 되면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러면 약이 어떻게 진짜 DNA와 관련되냐 하기 위해서 저희가 라민 비형과 ARCTR2의 인핸서 부분과 트랜스크립션 스타팅 사이트의 약이 반응되는 걸 보여줬어요. 칩식으로. 그래서 약 타지를 프로테인을 거둔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디에 이렇게 붙어 있느냐, 약타지가. 그걸 봐서 이제 컨트롤, SI 컨트롤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약과 타지가 이제 다 많이 이제 이런 인핸서 부위와 트랜스크립션 사이트에 붙어 있는데 이제 Y 타지를 날리게 되면은 다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에까지는 이제 펑션 차원을 세웠고 약타지는 원래 코 액티베이터이기 때문에 코 액티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DNA에 어떻게 붙어 있다. 그 진이 아니라 그 진 저 앞에 프로모터의 부분인 TSS와 NSV에 붙어 있다를 이제 보여주면서 다이렉트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저 칩식으로 일단 저렇게 하는 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도. 그렇죠. 성민 논문에서는 지금 제가 그걸 해놨죠. 그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잖아. 네. 그거지. 네, 그거죠. 조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는 네, 드라마틱. 그리고 그 액팅캠 얘기도 약간 어설프게 했지, 세게 못하고. 그러니까 액터 마시 컨트랙틸리티가 아니고 이게 액팅캡은 결국 핵을 보호하는 기작으로 생기는 거잖아. 핵을 프로텍션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건데. 저기 그 액팅캡에도 그 컨트랙틸리티 포스가 작용하겠지. 그렇죠. 근데 저기도 마이오신 있죠. MLC가 염색이 되나 저것도? 아마 하면 될 거예요. 여기가 같이 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추가로 이제 서플이 한 8개 됐는데 이제 쭉 1을 봤죠. 쭉 보게 되면 이제 피터2는 이제 아까 말했던 뭐 네 크레 펑션 잘한 거를 좀 보여주면서 이제 뭐 파이벌블라스트 펑션한 게 줄어들고 약 한번 올라가고 아까 프로리퍼레이션 이니비터인 이 프로테인이 올라간 게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에올타 지역에 이게 이제 에이징된 피처래요. 약간 노란색이 약간 프레그멘테이션 되고 막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디폴션이 많이 되고 쓸데없이 그런 게 됐다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거 둘 다가 이제 그 셀 프리퍼레이션 이니비터 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올라간 게 이제 올드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올타 지역에 탐구시피 잘 먹었다. 그 다음에 야비 이제 그 SMC 약타지를 날리니까 떨어지고 뭐 그런 관련된 어떤 티크닝 그 얘기해서 티크닝 되는 거는 안 좋은 거더라고요. 에올타 지역에서는 티크닝 된 게 되고 네, 피브린 이게 아마 파시티브 컨트롤 쓴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약타지를 보여준 거고 아까 보실 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런 프레그멘테이션이 많이 되고 PMLC 레벨도
즉 발도 줄어들더라. 보여주고 이제 웨스턴 블라 통해서도 이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괜찮았던 게 이제 쭉 지나가면 뭐 에이징 된 거 이제 피처를 보여주는데 요게 좀 신기했던 게 이제 올드한 곳에서 이제 야비 하얀색이 없는 거 올드한 곳에서 야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필이 테그린 게 필 인테그린 이게 이제 인테그린 액티베이터더라고요. 얘를 치니까 또 야비 돌아왔어요. 야비 돌아오게 되면 이제 야비 돌아오게 되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런 CXCL10이라고 하는 셀스에서 관련된 진들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셀 이식 인터랙션이 좀 떨어진 게 이제 뭔가 에이징 피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올드한 것도 인테그린을 짱짱 해주면 바닥을 인지를 잘해가지고 다시 이제 좀 약을 들어오게 하고 연해진다 이런 거 보여주게 됐고 거꾸로 그러면 영한에서 이제 로우 이니비터라고 알려져 있는 뭐 시스리 보톡스죠 이를 치게 되니까 이제 로우를 맞게 되면 이제 알다시피 이제 약이 빠지면서 다시 에이징되는 걸로 좀 피처가 바뀌고 이건 아마 리뷰하면서 리뷰할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많이 하는 S베타갈도 이렇게 인비트로 해서 쭉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좀 재밌었는데 이제 이 5부터 이제 계속 핵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C캠이 이제 셋에서 관련된 것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떨어진 거고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신기하게 이런 EGF 시가스가 이제 이제 약타지 날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핵 근처에서부터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핵에서 뭔가 이제 DNA가 뭔가 좀 느슨해서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3D 이미지로도 진짜 예쁘게 보여줬어요. 약타지 날리게 되면은 이렇게 시가스가 이렇게 다피가 보인다는 건 이제 뭔가 좀 터진 거죠. 멤브레인 터져가지고 거기에 염색이 되는 걸 봐서 이렇게 또 염색이 되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야 실제로 이제 뭔가 라미네이션 스트럭처가 터지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시가스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스킨 아까 키드니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했겠죠. 야 이게 우리 흔히 알려진 메케노 트랜덕션을 바꿔봐라. 그래서 흔히 스티프 소프트를 해봤죠. 소프트에선 스티프 얘는 이제 그냥 영한 걸 쓴 건데 스티프를 깔게 되면 시가스가 안 나오는데 소프트에 깔면 얘가 뭔가 이제 좀 컨파인먼트 되게 되면서 시가스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이 발현이 안 되니까 다시 근데 얘를 약을 넣어주면 쨍쨍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준희 교수님 그 하면서 이거랑 어떻게 좀 설명을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하게 되는 포인트였어요. 우리는 이걸 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제가 생각했던 부위가 아니었을까 했고 이제 똑같이 이제 0.5에서 리컨해도 약간 이제 다피가 보이는 지역을 하게 되면 보인다. 근데 얘네가 쓰는 타입이 WI38인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매우 롱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쓰는 건데 뭐 그런 파이브로블라스트 시추 디펜던트 할 수도 있고 스템셀과 다르게 그러니까 얘네가 쓰는 파이브로블라스트 트리저인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스템셀과는 좀 다른 우리가 뭐 이런 염색을 나중에 리뷰가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고 또 이제 스몰 컴파이먼트 스몰 한 대와 라지 한 대 라지는 야비 들어가니까 시가스가 안 보이죠. 얘는 시가스가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에어타 지역에서도 약 들어가게 다시 들어가게 바뀌고 이런 거 이제 선물해서 쭉 보여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아까 뭐 레퍼런스 통해서 이제 인포메이션 시그니처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GSA나 지오텀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이 떨어지면 다 이런 인프라메이터리, NF-kappa-B, 인테페론 타깃이 다 올라가고 스팅을 또 더 떨어뜨리면 줄어들 거를 다 보여줬어요. 보여주고 그 다음 얘를 뭐 이렇게 SSFP 이런 진셋 사이토카인 통해서 증명도 하고 mRNA도 다시 컨펌하고 어레이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SMCS 관련된 프로테인 그런 인자들이 나왔다가 야타지에서
떨어지면 스팀까지 더 떨어뜨리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네, 뭐 MMP3 뭐 이런 것들이 많으면 에이징 되겠죠.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래서 계속 이제 에이징된 마커들이 다 줄어들었다 어디든 계속 이제 보여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뭐 DNA 데미지의 마커는 별 차이가 없다. 아까 프로리퍼레이션도 차이가 없다고 이제 설명을 했었고 이게 이제 저희가 또 재밌는 것이죠. 핵을 봤는데 이제 뉴클레어 인벨롭의 디스토션된 퍼센테이지가 이제 반은 아니고 올드하게 되면 약을 떨어뜨리거나 50% 정도는 삐꾸가 된다. 약을 올리면 다시 삐꾸가 돌아오고 이건데 이제 삐꾸라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뭐 겹치거나 뭔가 좀 애가 상태가 좀 딱 봐도 좀 탱탱하지 않은 것들이 되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높이가 이제 액틴 캡이 있으면 멀쩡한 거는 누르니까 그러니까 바닥이 탱탱하잖아요. 옆 타적이 없으면 액틴 캡도 없고 애가 그냥 훌렁훌렁하게 되면서 뭔가 터지기 좋은 것 같아요. 하이트가 올라간 게 이제 좀 재밌는 사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핵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단순히 뭐 디스토션을 말고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제가 하는 거 윙클과 블랙은 아는데 뭐 그 로블리에이션 이게 아마 안으로 들어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블랙 되거나 윙클 되는 게 구겨지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교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게 말씀드린 스티프에서는 쨍쨍한데 소프트는 사실 저희가 스템셀을 보게 되면 스템셀 핵은 이렇지 않아요. 사실은 소프트의 키워드 그러니까 이건 아마 얘네가 키운 그런 약간 좀 올드한 그러니까 이 올드한 어떤 그런 세포 라인에서 제가 정확히는 알겠지만 이 세포 주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싶긴 하더라고요. 아까 봤던 리모델링을 쨍쨍하게 만드는 걸 하게 되면 약차지가 벌써도 탱탱해지고 아까 라지안 스몰 아이오리아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이죠. 이런 게 보이면 이제 에이징되는 마커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굳이 연관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티슈에서도 에펙틴이 이제 영 컨트롤에서 핵 주위에 많이 있는 걸 관찰하면 인비보 티슈에서 이게 영 낙다운 시키게 되는 낙타지를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비토라 인비토에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뭐 리모델링 하게 되면 에티켓 쨍쨍이 생기고 또 많이 아는 뭐 캐시 뭐 그 링크 컴플렉스 뮤테이션 하게 되면은 또 흐물흐물해지고 이게 이제 원래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계속 증명해 준 거고 여기서도 캐시가 날아갔을 때 스팅 원래는 다 시그니처 올라가는데 스팅을 또 날리면 떨어지고 그러니까 스팅 카스 디펜던트하게 바뀌다가 원래 이제 계속 이제 보여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었던 거는 이게 재밌었는데요. ACTR2가 이제 에펙틴에 액틴 캡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시면 이제 캡이 있다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빈큘린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약간 액틴 캡에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ARP23 업스트림 프로테인입니다. 라고 해서 빈큘린 인디펜던트하게 액틴 캡을 바꾸는 그냥 재밌는 프로테인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에투스리 날리면 떨어지는 걸 보여줬고 이렇게 에투스리 에투스에 관련 있고 그 중에서도 ACRT2가 가장 관련이 심하더라. 그치, 그 액틴들이 세포 안에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종류가 네. 에펠틴이 그 코티컬에도 있고 세레파이맨 바깥쪽에 멤브레인 쪽에도 있고 그런데 핵으로 연결되는 요것도 있고 네, 액틴 캡도 있잖아요, 그죠? 액틴 캡도 이렇게 연결돼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이동하는 것 같아. 뭐 계속 많아지는 게 아니고 여기 많던 게 졸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것이 독수인가? 네. 그거는 그렇지. 요거 액틴 캡 중심으로 이렇게 알프 투스리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 다른 쪽에 있는 것들을 이쪽으로 모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빈큐린 쪽은 보면 이제 빈큐린 발달하면서 액틴 캡이 바로 생기지 않고 이제 조금 라인업이 되는 쪽인데 스트레스 파이브 형성하는 쪽인데 그쪽하고 관련 없는 이쪽을 발달시킨다. 여기 뭐 액티베이터나 인디비터 이런 종류들 좀 공부를 좀 하면 좋겠네요. 진짜 라인업 해놔서 이제 같이 정리를 좀 해놔봐요.
저희 하고 있어요. XCC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이제 액팅캡 있다가 없다가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근데 알겠지만 액팅캡은 베이저 바닥에는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캡 팩을 위에 감싸는 거니까 이제 AP칼 머리 쪽은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바닥은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 ACTR2는 머리를 씌우는 지붕을 씌우는 뭔가 거기에 이제 이런 액티나 모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빅큘리는 인테그린 중심으로 모이는 거니까 그거랑 인디펜던트하게 발달되는 거니까 바닥감 차이가 없다. 그렇지. 그 그래서 마지막 이게 이제 DNA가 집착한 거죠. 얍을 이제 아마 이 둘 중에 하나가 위에 거 같아요. 위에 거가 이제 이미 알려진 그 퍼블리케이션 된 거기서 싸워가지고 보니까 이제 실제로 iECR2 TR2에 여기 이제 인핸서 부분에 얍이 있는 거 발견해서 자기가 사용한 파이버글라스 줄을 해가지고 똑같이 아 지금 이게 두 개가 다구나. 두 개 다가 이제 얍타즈를 팁식한 결과가 있는데 걔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 얍이 떠있더라. 프롬프트 부위. 그래서 실제로 이 WI38이라고 하는 이게 가장 오래된 뭐 세포주 중에 하나더라고요. 실험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라닌 비염과 ACLT2 특정 지역에 많이 있었다. 를 그리고 SMC에서도 똑같이 또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좀 가장 스크리닝을 많이 했던 서필테이프 3를 보게 되면 왜 ACR2 어떻게 골랐냐를 보게 되면 이렇게 했는데요. 얘네가 이제 선택한 거는 위에서부터 진들 이제 뭐 TMPO, ANMN, ACR2, PAC, 팍실린, CDC42, 액틴1, 2, 라민B1. 근데 라민 AC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 왜 AC를 왜 안 했지? 딴 데 써먹으려 하나? 그런 생각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갭DH를 해가지고 이걸 해서 얍타즈에 대해서 바뀐 걸 봤는데 다 떨어지긴 하죠. 다 이런 떨어진 마커들을 고른 것 같아요. 아마 라미네이션이 안 떨어졌을 것 같은데 다 떨어진 걸 보고 첫 번째 얍타즈 1, 얍타즈 2에 있어서 탐방복을 한 거죠. 그래서 다 떨어졌다. 그래서 네가 사용한 믹스는 이런 거를 한 거고 해서 근데 그때 아까 중요 아까 센세스 마커로 CSCL10의 익스프레션이 올라온 걸 본 거죠. 근데 얘는 차이가 없었고 얘 차이가 있었어요. ACRTR2가 차이가 있었고 얘를 아마 얘는 3개, 4개를 같이 친 것 같아요. 정확히 내가 이 4X라는 의미를 4배 쳤다고 한 건가, 4개를 컨비한 건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SRNA가 뭐, 종류가 여러 개 있을 테죠. 타겟팅하는 그런 거를 3개 정도 디자인 다르게 세봐도, 역시 똑같이 CXCL10이 뜨더라. 그래서 컨펌했다. 라고 하고, 이 라민 비언도 똑같이, 이게 올라간 거를 또 다르게 해서 컨펌하고, 그래서 요 스를 통해서, 자기가 골랐다. 그래서 얍타즈에서 떨어진 뭐 액틴 뭐 메케노 관련된 그런 진들을 리스트업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보고자 하는 세센스 진들이 올라온 걸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스크리닝을 했죠. 그 라민 아까 라민 AC가 아니고 B 자체의 진들이 진은 비온이 떨어지고 근데 이제 이니비션은 뭘 시킨 거예요? 이니비션은 또 비온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온을 했잖아. 네. 그 지난번에 그 비백이 왔어도 얘기를 계속 했는데 비온 그리 그 뉴클리어 엔빌로프가 찌그러지는 것 자체를 우리는 AC라고 자꾸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세포에서 B1 자체가 디폴트로 있기 때문에 그 AC, B1 자체가 줄어드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B1은 G인 자체가 발현돼 가지고 그게 많고 적음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AC는 뭐냐면 양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AC는 이게 디그레이션 돼가지고 세포 전 폐가 전체로 퍼지는 거 또는 퍼지든지 또는 뭐냐면 이게 그핵
그 바운더리로 페리퍼리 쪽으로 몰려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B1 자체는 이게 퍼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예 그냥 없어지는 그 많이 진에서 프로틴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로 간다. 근데 그거를 나도 좀 읽으면서 아, 그 B1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어. 그 AC 자체는 디그레데이션 되는 그 상황인 것 같고 약간 끊어지는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쪼개지는 그 폴리머 된 조직이 쪼개지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사실 봤자면 디셔가 네이처가 생각했을 때 이제 티슈 스티플에 따라서 라미엣이 발현을 다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걔네들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쭉 이제 티슈 스티플스가 크면 라미엣이 발현이 많은 게 맞죠. 사람이 그거 보고 이제 라미엣이가 바뀌나 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히려 라미엣이가 그 한 티슈에서는 매우 컨저베이티브한 친구고 좀 이제 다이나믹하게 바뀌는 친구는 라미 비욘. 그 위치 우리 라미네치는 거기 요렇게 가는지 아니면 이게 뭐냐면 쪼개져 가지고 안쪽으로 가는지 이 문제가 라미네치가 강하고 B 자체는 이게 존재하는 것 자체는 이게 없어지면 없는 거야. 발현을 안 하는 거지.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약 떨어뜨렸을 때 라미네치가 이 사람들이 해놓은 과설이 다 거꾸로 나와서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뭐였을까요? 또 거꾸로 나왔다는 게. 라미네시는, 얘기해도 이게 양 자체가 많고 적은 것 자체가, 쥔 자체가 많고 적은 게 차이가 안 날 수 있다는 거. 쥔의 차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치의 차이지. 그게 아니라, 얘들은 약을 넣으면, 라미네시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을 저렇게, 뭐지? 넉다운 했는데 라미네 씨가 오히려 회복이 됐을 거예요. 저 시퀀싱 해보나 당최근 보면 전부 다 약이 올라가면 라미네 씨가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약체를 떨어뜨리니까 오히려 라미네 씨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 이게 안 맞다 해서 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안 맞으니까 라미 피로 했을 거예요. 왜냐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너반 마우스도 있고 라미네 씨를 본 게 그게 제일 맞을 텐데 그쵸 뭐 그걸 안 하나도 안 보여줬다는 분명히 거꾸로 나왔을 거예요. 교수님 원래 딴 놈도 그렇고 우리도 거꾸로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는 약이 올라가면 라미네 씨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가설이랑 반대로 나오니까 비를 바꾸고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라미네 씨도 나왔으면 서플리도 뭐 하나라도 나왔겠죠. 그렇지. 여기서도 이제 딱 라미도 비만한 게 AC를 뭐 얘가 안 떨어져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 안 돼서 그냥 안 보여준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여요.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라미네 씨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라미네 AC 전체적인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면 그게 1번이고 그게 분포의 문제라 해가지고 진이 업다운이 순간적으로 안 되고 그게 그 아까 이게 컨저버티브하게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라미 P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 순서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우리도 라미 NC가 이제 다이멘트하게 작동하면 그게 1번이고 그게 별별한 없는데 이건 라미 중요하지 않지 이렇게 하는 게 라미는 중요한데 그게 이제 이쪽에 페리퍼리 쪽에 있는 안쪽으로 가느냐 문제로 될 수 있으니까 그거 좀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고 그게 아니고 이제 B도 중요하다는 얘기. 그렇게 라미인을 볼 때 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 하여튼 이 친구가 지금 한 네이처의 본지에 나온 이 논문은 우리가 이해하기 되게 쉬운 논문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패톨로지 상황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피지올로지컬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지올로지컬 상황인데 이게 패톨로지로 가는 상황이면 보통 보면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라든지 혈관의 문제 그래서 혈관이 뭐 카디오베스큘럴 디지즈 같은 게 생겨가지고 막 이게 뭐 동맥경화증이나 뭐 이런 거 생기잖아, 그지? 이런 문제들 막 생기는 경우가 그 패톨로지로 가는데 패톨로지컬하게 갈 때 보통 염증 상황이 높아져요. 하이 인플라메토리 상황으로 가는 거라. 에이징 자체를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연결하는 문제가 키라고.
그때 이제 시가스 스팅 패스웨이가 작동하는 거지. 그 시가스 스팅 패스웨이가 작동하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핵에 있는 뉴클리어 엔벨롭 있잖아요. 핵을 이루고 구성하고 있는 그 중요한 그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DNA가 빠져나오는 거지. 안에 있는 DNA가 빛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뭐냐면 시가 스팅 패스웨이가 작동해 가지고 얘를 인식해 가지고 이제 인증 시그널을 보내는 건데, 그 이게 결국 뭐와 관계 있는지 보면 세포 안에서 막 벌어지는 게 아니고 세포 바깥쪽에 있는 이시행과의 관계, 저기 뭐냐, 미케니컬 시그널 관계 있다고 얘기한 거죠. 근데 뭐 뉴런이나 우리가 다른 어떤 그 다른 어떤 그 염증 세포 또는 뭐 하여튼 다른 조직의 세포에 비해 가지고 여기서 분석한 세포 딱 두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해서 하나는 이제 스트로마일 쪽의 세포 중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가장 하이리 컨트롤타일 한 세포잖아요. 그죠? 프레임워크를 유지하는 바깥쪽 이심하고 관계가 제일 깊은 세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그렇지 아주 정확한 표현을 그렇게 해서 프로페셔널 컨트롤타일 세일이라고 했어요. 프로페셔널한 컨트롤타일 세일이라고. 그건 이제 머슬 계통이잖아요. 이제 머슬 계통 아니에요. 그런 세포인지. 그 세 가지 종류 머슬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본 거지. 하나는 스무드 머슬하고 혈관을 구성하는 스무드 머슬하고 또 하나는 카디오 마이오사이트. 카디아를 구성하는 카디오 마이오사이트. 그게 하이리 컨트롤타일 포스를 유지를 해야지 이게 이제 조직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이브로블라스트는 뭐냐면 이런 그 스무드 머슬이나 셀이나 카디오 마이오사이트 같은 경우는 하이리 디퍼렌시에이트된 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스탭니스가 높은 게 아니고 아주 분화가 돼가지고 어렸을 때 이게 뭐냐면 이거 한번 분화된 세포가 문제돼가지고 리프롬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하이리 분화된 세포 자체는 결국 바깥쪽에 있는 ECM의 그 저기 피지컬, 미케니컬 환경 자체를 그대로 이거 뭐냐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탱탱하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은 핵의 미케노 트랜덕션, 여기서 미케노 시그널링 표현을 많이 했죠. 이 미케노 시그널링이 잘 안 된다. 안 돼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 미케노 시그널링에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의 키는 야타즈다라고 얘기해요. 야타즈를 잘 봤대. 야타즈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미케노 시그널링 프로세서라고 그러면 제일 심플하게 생각하는 게 ECM을 인식하는 인테그리, 그 다음 뭐냐면 인테그리 안에 있는 포컬 로테이션 몰레큘들, 그 인테그리 그걸 용에 연결해서 가는 액틴들, 그 다음 뭐냐면 핵에 있는 뉴클리어 멤브레인,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라민, 이렇게 보거든. 그 순서가 인테그린, 포컬 러디즘, 뭐라고 FAK 봤잖아. 그죠? FAK 보고, 그 다음 뭐냐면 액틴, 액토마이오신을 본 거지.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뭐 계속 이게 컨트롤 하니까, 액토마이오신을 보고, 포스포 MLC를 보고, 그 다음 이제 라민을 본 거잖아. 그죠? 그 패스웨이 자체가 이렇게 가는 거가 이제 보통 저기 미케노 트랜스미션 과정이라고 합니다. 트랜스미션은 보통 우리가 피지컬 그 포스를 이렇게 전기줄에게 통튀기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처럼 피지컬하게 전력 전달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야타즈는 이게 아니고 핵이 안으로 들어가서 작동하는 거니까 사실 미케노 트랜스미션 과정은 아니다. 우리가 미케노 트랜스덕션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는 뭐죠? 전체적으로 통틀어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케노 시그널링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터미널로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은. 그 미케노 시그널링 자체가 문제가 됐다. 야타즈하고 제일 관련 있는 게 이 중에서 뭐냐? 인테그린이냐? 포컬 어드니 컴플렉스 몰레큘이냐? 액토마이시 컨트랙틸리티냐? 뭐 이 핵 안에 존재하는 라민이냐? 또는 요 중간에 연결해서 야민하고 사이토졸 연결시키는 링크 몰레큘이냐? 이런 걸 이제 쭉 얘기를 여기서 했는데 웬만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시가스 스팅하고 연결시키니까 뭐냐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가스 스팅이 DNA가 나오면서 작동하는 거니까, 뉴클리어 엔빌로프가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한 거지. 핵을 구성하려고 뉴클리어 엔빌로프. 뉴클리어 엔빌로프에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원인이 있을 수 있지. 그 중에 하나 원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민이지. 이게 핵 안에 이제 구성하는 요, 스트럭처 프로틴이 문제가 생기면, 이 뉴클리어 엔빌롭 자체가 찌그러지는 거야.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바깥쪽에서 유지시켜주는 게 더 있어요. 핵의 바깥쪽 그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한 그것이 페린뉴클리어 액틴 캡이지. 우리가 이제 페린뉴클리어 액틴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거. 그걸 이제 액틴 캡이라고 명명을 한 거지. 그래. 페리뉴클리어 액틴이라고 있어. 그게 핵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안쪽에는 라민이 보호해주고, 바깥쪽은 그 페리뉴클리어 액틴이 보호해주고. 그걸 연결시켜주는 게 이제 링크 몰레큘들이지. 네스프린이 여기 있으면 다 나오는 게 뭐지? 그런 그 스토리 하에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일리 컨트랙타일 포스를 나타내는 셀 또는 뭐냐면 ECM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셀이 아니면 굉장히 무브블한 셀들 있잖아. 그냥 움직여 막 나가는 셀들. 이런 셀들은 자꾸 이런 현상이 잘 안 보일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야합이 계속 뭐냐면 이렇게 컨시스턴틀리하게 액티베이션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야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막 스위치 온오프가 계속 돼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이게 지금 야합이 이건 나이별로 이렇게 뭐냐면 계속 올라가 있어야 된다. 하이 액티베이션 되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 바깥쪽에 들어오는 ECM 시그널을 얘들이 계속 인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어떤 그 스테빌리티를 가지고. 그게 우리 조직에서 되게 많지는 않아요. 폐도 그런 조직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지. 런 같은 경우도. 런 알베올라 지난번에 봤잖아, 그죠? 거기 이렇게 두 가지 있잖아. AT1, AT2인데 아마 이게 라이닝 되는 셀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셀들은 굉장히 이걸 유지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면 어떤 우리 조직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패톨로지로 딱 갔을 때 나이가 든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가잖아, 그지? 나이가 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잖아. 그래 무슨 일이냐면 그냥 메카노 바리즈 이렇게 해석을 하면 결국 뭐냐면 이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 ECM의 텐션을 이게 유지를 못 해줘가지고 시가스팅이 작동해가지고 이 프로인플라메트리 상황으로 돌아와서 얘가 뭐냐 패톨로지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논문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노화 과제 할 때도 생각했지만 근본적인 그 물음에 좀 제대로 제대로 대답을 해주는 논문인 것 같아. 하나인 것 같아. 사람이 계속 바이올로지컬하게 막 연구를 했던 게 뭐 시간 스팅도 있고 많이 있어. 염증하고 뭐 노화는 연구 많이 돼 있다고. 근데 이게 메카노가 딱 오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사실 노화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노화가 뭐예요? 피부 아니에요, 피부. 노화 그러면 일단 뭐 대중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뇌질환 이런 거 노화라고 생각 안 한다고 보통.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1번이 피부. 피부 노화. 그렇지 뭐. 그지? 그럼 두 번째 노화가 뭐예요? 심혈관계 문제잖아요. 그지? 심혈관계 문제가 두 번째예요. 그거는 노화라고 좀 관심 있게 생각한다고. 나이 든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거.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황을 딱 놓고 보면 여기서 두 가지를 가지고 검증을 해줬잖아. 피부 가지고 검증해주고 스킨 가지고 검증해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혈관 가지고 검증해줬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우리 사실 박기영 교수 이번에 그 브레이프를 가져댔잖아. 내가 쓰는 거 봤는지 모르겠다. 태인이야. 여기서 지금 카디오마이오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에이징 되면서 줄어들잖아. 그지 약이. 네. 그러면 사실 우리도 이거 뭐냐. 여기서는 카디오는 안 했다고. 꼼꼼하게 카디오 인비보는 안 했어요. 다행히. 우리가 카디오 인비보를 요 스토리를 가지고 하면 아마 이게 나올 것 같아. 그쵸. 나이가 든 쥐들이 마우스를 가지고 카디오 마이오사이트를 아마 쭉 보면 아마 스토리가 같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걸 보고 또 이제 런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폐질환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나이 든 사람한테 많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 결국 또 약타지 작동할 것 같아. 폐도. 뭐 그렇게 할 것 같아 사람들이. 그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는 좀 다른 것 같아. 뉴로는 그렇게 안 됐거든. 뉴로는 약화제가 하인 액티베이션 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 뉴로는 계속 뭐냐 그걸 막 지탱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피지컬 시그널. 이게 어떤 네트워크야.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이지만 어떤 그 피지컬 네트워크는 아니잖아. 조금 우리가 그 맞춤형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카디오는 맞아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는, 아, 그거구나 싶었어. 그래서 내가 보낸 거야. 이 논문을 읽어보고 던져줬는데, 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그랬어. 사실 이종학 교수가 지난번에 그 시가스 스팅 얘기를 한번 했지, 이거 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때 시가스 스팅은 뭐였냐면, 에피텔리알에서 그 캔서 셀이 이렇게 만들어질 때. 그지? 그거 아니었나? 마이그레이션 될 때.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 됐을 때, 그, 메타스테스 될 때, 뭔가 하여튼,
마이그레이션 될 때의 상황이니까 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밖으로 뻗어 나갈 때 에피테리아가 이렇게 뻗어져 나갈 때 그 피지컬 스트레스가 달라져가지고 그 피지컬 스트레스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핵이 역시 문제, 뉴클리 엔빌럽이 문제돼가지고 그 DNA가 빠져나간다. 그래서 시가 스팅이 작동한다 그랬잖아. 그걸 뭐 플루이디피케이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기억 안 나요? 자기가 발표했는데. 네, 좀 봐. 연기를 다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플루이디피케이션 자체가 뭐냐면 솔리드 튜머가 있다가 얘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되는 상황. 그게 이제 그걸 약간 얘기하면 플루이드 라이크하게 되는 거지. 솔리드하게 있다가 약간 디스코스도 플루이드라이크 되는 상황이지. 그렇게 될 때 뭐냐면 시간 스팅이 작동한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나도 보고 그 패스웨이가 유명하구나 알았지. 그 시간 스팅이 작동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딱 생각해야 되냐면 DNA 데미지가 그 뉴클리어 럽처가 생기는 거야. DNA 데미지라기보다는 뉴클리어스가 럽처가 되는 거라. 럽처가 뉴클리어가 문제가 생기는 거라 생각합니다. 핵 안에서 밖에서 어떤 패소전이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밖에서 뭐냐면 DNA가 새로운 DNA가 들어오면 당연히 시가 스팅이 작동할 거라고. 근데 우리가 뭐냐면 이거는 엔도지니어스한 인네이트한 프로블럼이 생길 때는 핵에서 생기는 거야. 밖에서 새로운 물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뭐 지금 댐퍼 시그널 있잖아, 그지? 이 댐퍼 시그널이 들어올 때 시가 스팅이 작동할 거라고. 그렇잖아. 그쵸. 다른 어떤 그 패토젠들이 들어올 때도 새로운 DNA가 들어오잖아.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작동할 텐데 내부적인 문제에서 작동할 때는 결국 뭐가 문제가 되냐면 뉴클리어스가 본인 갖고 뉴클리어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DNA가 빠져나가는 상황.